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올바른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민자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도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옹호단체에서 2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민자 대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민권센터와 아시안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풍물패를 앞세워 이민자 대집회가 열리는 의회 인사당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 전역에서 의회 인사당 앞으로 모여든 이민자들은 올바른 이민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워싱턴 DC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상원의원, 슈머 상원의원이나 그 이민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원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과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은 이민개혁 법안 개정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을 만나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네, 슈머 상원의원과의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 가족 이민 초청 제도가 훼손이 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초청을 할 수 있는 그 캐나고리가 한 두 개 정도가 지금 축소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가족 초청할 수 있는 이민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민자 대집회에 참여한 서류 미비자들은 합법 신분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합법적인 신분 취득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드림으로서 제가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 원하는 바로는요, 이제 그 이제 나이가 또 제가 20대고 그다음에 저희 드림어들이 또 10대 20대 그런 나이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생의 시기가 되게 조급한 시기거든요. 가지고 시민권을 제가 뭐 빨리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의회에서 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게 제 바람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8명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은 이번 달 안으로 상원에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